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육상효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예, 영화에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돌아가시면서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통 더 하고 부모님 전화했을 때 안 받지 말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일 휴가에서 엄마 복자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저희 영화를 몰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추운 겨울에 저희 영화를 보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아름다운 예,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일 휴가에서 방진주 역을 맡은 심인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해서 되게 떨렸는데 이 관이 마지막 관이에요. 3일 휴가 찍는 동안 내내 추웠지만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 남는 영화거든요. 영화 보시고 그 따뜻한 감정을 많이 잘 느끼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의 휴가에서 가이드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MBTI T 있으신가요? T? 영화 보고 나면 F가 되어서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T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네, 티슈 꼭 챙기시고요. 네, 폼을 소매에 닦지 마시고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3일의 휴가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영화로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널리 널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진주 역할을 맡은 박예린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일의 휴가에서 미진 역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어머, 월요일날 진짜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진짜 이 보고 나가면 차도 엄청 막힐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홀몸이었는데 지금 아이를 갖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를 갖고 보니 더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모두 효도합시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들 선물 받고 네, 바로 착석해 주시면